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고. 비극을 겪어본 사람들이 의료사고를 일컫는 말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건수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면서 연간 5천 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분쟁 해결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기능을 못하면서 오히려 환자와 의사 사이의 불신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의사들은 멱살을 잡히고 환자들은 신음하는 의료 분쟁의 현장. 이동희, 한학수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전남대 병원에서 열린 국제 척추 학회 세미나는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척추 전문의인 정모 교수가 집도하는 수술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받은 40대 주부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생중계로 진행된 수술 방식과 고인의 죽음이 무관치 않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생중계 수술 전 3일 동안 고인의 상태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입원 전 부인은 며칠이라도 혼자 있게 될 남편에게 세탁기 사용법까지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거 있고 밥 먹으러 갈 때 다 생겼어요. 가족들은 생중계 수술 도중 과실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한테 나 안정제 갖다 먹어가면서 20일 날인가 살이 자꾸만 다 새까맣게 썩어가니까 이거 떨어지기 전에 물어도 이 사람들 해명도 안 해주지. 해명해달라고 이걸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죽고 나서 한 거 아닙니까? 죽기 이틀 전에 한 겁니다. 8월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된 수술 생중계 세미나 중 둘째 날 네 케이스 중 첫 번째 수술 환자가 바로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의 병명은 연골 조직인 상위 흉추부가 석회화되는 흉추부 인대 골화증. 희귀한 병이었고 수술 방법도 다소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상위 흉추인 경우에는 우리 머리에서 뇌에서부터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그 신경을 연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위 자체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환자한테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 그러니까 그 수술 자체를 시행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수술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수술은 생중계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집도인은 설명을 곁들여가며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병원 측이 보호자인 자신에게 사전에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다. 교육은 시종 진지했다. 교육은. 그 대학병원에서 일부의 그런 그 지식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 이외에는 그런 수술을 자신 있게 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부위고 실제 그게 한번 문제가 발생할 때는 환자한테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대학병원에서 검증받은 선생님들이 아니시면은 그런 시술 자체를 이런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하실 때는 엄두를조차 안 내실 거예요. 수술 직후 부인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수술이 끝난 뒤에야 생중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벽보 게시판에 붙은 거 보고 7일 날짜 전남대학교 소식지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아차 이거 척추 회의하는데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찾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수술 생중계 사실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고지하는 병원 측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최 씨는 여러 차례 수술을 집도한 정모 교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날도 종일 진료 중이어야 할 그는 병원에 없었습니다. 그 수술 부위가 쉽게 할 수 있는 부위는 아닙니다. 아주 수술하는 부위가 어렵긴 하지만 정 교수님이 10여 차례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지는 흔히 다른 병원에 흔히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 교수님은 못 할 수술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선 생중계 수술이 있기 전날 보호자에게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한 줄 알고 저희들은 우선 죄송스럽고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봤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지를 했었죠. 충분히 고지. 그러면 그 정도 했다면 예. 환자 가족들 당연히 알겠네요. 라이브로 그렇죠. 했었다라는 그렇죠. 사실을. 예. 그러면 모른다고 한다면 그 환자 가족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로 봐도 되나요?
일단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듣지 않았다 하면은 사실이 아니겠죠. 병원 측은 세미나 둘째 날 수술을 받은 고인의 보호자에겐 동의를 구했다고 합니다. 다만 첫날 수술 환자에게 고지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8월 7일 저녁 때가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해줬다. 한 건을 모아놓고? 예. 그때 이게 그 전날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전날은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최 씨는 수술 전날 간호사실에 가서 사인한 것은 수술 동의서뿐이라고 합니다. 수술 각서. 이제 우리가 각서네 여기 보니까요. 나 사인한 거 보니까. 그 조현장 씨 알아서 사인하셔. 그 끝난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고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 내가 혼자만 이렇게 해놓고 설명했다면 내가 안 했네, 안 했네, 당사자 보면 알죠, 서로. 최 씨가 사인했다는 수술 동의서입니다. 생중계 내용은 없을 뿐더러 수술의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최 씨는 병원 측이 생전 부인 모습을 촬영해준 테이프도 몇 차례 요구 끝에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촬영을 할 때도 보호자인 자신은 어떤 목적으로 촬영되는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제 전날 뭐라 나 비디오 촬영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때는 이제 무심결에 아 그런 것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그래서 뭐 했냐 그러니까 걸어다니시오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다리 들어보세요 팔 들어보세요 잼잼 하고 걸어보세요 뭐 이런 거 등등. 학회 세미나용이었다는 최 씨 부인의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것일까? 오히려 뭐 뒤에서 이렇게 어깨나 못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 신경 쓰면 또 방해가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고정식 카메라 놔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 선정이 된 천장에 고정 카메라가 있을 뿐 여타 수술과는 하등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술장에 들어가서 어시스턴트를 하고 그런 어시스턴트는 없었습니다. 어시스턴트는 다 저희들이 했으니까요. 그냥 단지 세미나장에서 보시기만. 그렇죠. 예. 당시 학회에는 중국, 필리핀 등의 척추 전문의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취재진은 그중 일본 의사에게 수술장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その多分僕も入ら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ど手洗いをしてその場の雰囲気を味わうというですね、一応それがその脊椎のその講習のね一つの目的ですので、すべてビデオで見てたらそんな別に韓国まで行く必要はないわけで日本でも中継してもらったらいいわけですけども、そういうではねやっぱり本当の現状になりませんので。 수술 당일 부인은 아침 8시경 수술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알려준 예상 수술 시간은 서너 시간. 그러나 가족들은 12시간이나 환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아, 근데 반응 그러시다면 그러시다고 얘기를 해야지 저도 마음에 가짐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게 아무튼 마지막 선생님들도 그 원인을 찾으려고 오늘 아무 뭐 전부터 식도 보고 노래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종합적으로 답을 못 내놓는다. 어르신은 환자분이 일단 어떤 상태가 됐든지 간에 숨은 쉬고 있고 신장은 뛰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병원에서 뭐라고 환자 보호자분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뇌사 예를 막말로 뇌사 상태고 회복 기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시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먼저. 진료 기록하다가 수술 카드 간호일지 다시 한번 여서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밖에 얘기하시죠. 밖에 얘기요. 예예.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찾아보지만 최 씨의 의혹에 귀 기울여줄 의료진은 없는 듯 보입니다. 우리 의료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나중에 수술 현재 안 받고 나중에서 뭐 못 걸을 망정. 어쨌든 수술할 상태가 돼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보호자분이 생각할 때는 멀쩡하게 문제 없어갖고. 수술을 받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그걸 우리 병원 측에서 누가 먼저 뭐라고 보호자분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보호자분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병원 측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먼저 이렇게 접촉을 하셔야죠. 병원 측이 나한테 전화를 단통하는지 알아요? 안 해요. 안 하면 내가 계속 또 할 거예요. 또. 최 씨는 부인의 장례를 더 미뤄서라도 부인의 사망 원인이 의료사고였는지 아닌지를 밝혀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솔직히 막막합니다.
그냥 여기 다녀보는 거예요, 가서. 병원 측에서는 좀 얘기 좀 해달라. 나 하도 지난번에 며칠 전에 답답해가 병원 측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 나도 이제 할 수 없잖아요. 뭐 혼자 한번 맨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이게 될 문제도 아니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난 집사람이 집사람을 위해서 간 사람이 위해서 내 몫을 하는 거예요. 내 몫. 이게 내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사람 간데 내 몫. 죽어가는 건데. 네, 이 병원 측에서 의료상의 과오가 없었다면은 속 시원히 진실을 규명해 주는 것이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희 PD, 지금 세미나용으로 생중계가 되었다면은 이 수술 과정이 녹화된 테이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통의 경우는 테이프나 CD에 담아서 학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만약 수술 녹화 테이프 있다면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최 씨는 여러 차례 수술 테이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남대에서는 이번엔 생중계만 했지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한학수입니다. 일단 이 의료 사고가 나면은 진료 기록을 둘러싼 또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의료 현장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행의료법상 환자나 그 가족이 진료 기록을 신청하면 복사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 기록 일부만 넘겨주거나 또는 조작 의혹을 받는 병원도 있습니다. 진료 기록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3년 전 발족한 의료사고 시민연합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서로 돕기 위해 결성한 단체입니다. 이곳에선 매주 월요일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병원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가장 분노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사고라고 판단이 돼서 의사한테 이러한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의사가 한마디라도 아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 말을 하면 여기까지 안 왔다고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의료사고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온 이들 중엔 윤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아이를 자연 분만하는 과정에서 관략근이 손상되어 버린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변이 나오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못하거든요. 그 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냄새 날까 봐 만나지도 못해요. 외출도 잘 못하고 어디 가면 화장실부터 찾아요. 주변에 화장실 있나 급하면 뛰어가야 되니까. 출산 뒤부터 병원에 증세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후에 다른 병원에서 변실금 진단을 받았을 땐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예전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모르는 줄 아세요? 옛날 엄마는 밑도 빠지고 살았다. 옛날 엄마는 그러고도 살았는데 그거 갖고 뭐 평생을 못 사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 얼굴을 보면서 자라나는 걸 보면서 참고 지금 1년여를 정말 자살충동까지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너무나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윤 씨는 의사의 기록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 측에 진료 기록지를 요청했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가 담긴 기록지는 복사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산 당시의 간호기록지만 어때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제가 간 건데 그것만 싹 빼고도 줬어요. 그런데 병원 측으로부터 진료기록지 복사본을 얻었다고 해서 의료진의 과실 입증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씨 부부는 첫 아이를 제왕절개에서 낳았고 그 뒤 6년 만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산모 나이 41살, 자연 분만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제왕절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찍은 거예요. 6월 17일 날 이제 가서 초음파 검사한 거.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잘 놀고 있나 안 놀고 있나 이제 그거 검사하고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배가 아프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뭐 검사를 하더니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입원하라고 수술을 내일 하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한 거예요, 그냥. 예정에 없던 입원을 한 뒤 김 씨는 계속 진통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그날 밤 내내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갖고 사람이 고통스럽더라고요, 진짜. 자꾸 아프다 그러니까 와서 보고 가고 보고 가고 그냥 그렇게 할 뿐이지
뭐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수술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이제 또 밤에는 의료진들이 뭐 다 이제 가고 없기 때문에 밤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수술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오전 7시 반경 김 씨는 긴급히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측은 아침 6시경에 산모의 양수가 터졌기 때문에 수술을 당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태어난 아기의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태어난 직후부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결국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직접 사인은 태변 흡입성 폐렴. 한 저 의사가 부르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분만장이다고 거기에. 그 왜 부르냐고 따라갔더니 아기 난 다음에 임신 중독 증세가 있다고 임신 중독 지금 그 각서를 나보고 쓰래요. 분만 후에 출산하고 나서 임신 중독 각서를 써달라니까 사람이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이런 의료진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긴 안 씨는 산모와 아기에 대한 진료 기록지를 교부받기 위해 담당 의료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한 7, 8명이서 차트를 가지고서 막 뒤적거리다가 내가 딱 들어가니까 싹 퍼져버리더라고. 아 이게 뭔가가 있구나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고 그래가지고서 그 간호사실을 어떻게 거기 이제 2층 입원실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거 차트를 내가 딱 뺏었어요. 뺏어가지고서 이제 복사를 해야 되겠다고 끌고 나오는데 간호사들이랑 의사들이랑 붙잡고서는 뺏겼어요 내가 도로 차트를. 그렇게 의료진에게 진료 기록지를 뺏긴 지 3일 후 병원 측에서는 의료 기록지를 복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씨 부부는 그 기록지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 봐도 쓰면은 이렇게 쓰지 요 앞에다가 요거만 하나 튀어나오게 해서 쓸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초등학생 애들도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레귤러 앞에 IR을 달면 뜻이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몇 개의 IR이 선 바깥에 쓰여져 있습니다. 위드에 아웃을 넣어도 반대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웃의 모양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거기에 일자를 구자로 바꾼다거나 사자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레귤러를 일레귤러로 뭐 앞에 IR자 하나를 더 집어넣거나 그 하나만 더 들어가도 그 환자의 상태는 180도 바뀝니다. 만약 입원 후 밤사이 산모의 상태가 IR이 없는 레귤러 상태였다면 또한 아웃도 없는 위드 레이버, 즉 진진통이었다면 병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것일까? 레귤러 레이보다 위드 레이보다 하고라고 했을 때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적극적인 어떤 액션. 좀 더 아기를 뭐 잘 봐야 된다든지 진행 과정을 좀 더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수술을 처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안 씨 부부가 당시 출산을 위해 찾았던 곳은 강원도의 한 대형 종합병원. 취재진은 산부인과를 찾아 당시 김 씨를 담당했던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네. 진료 기록이 몇 부분이 가필되었다 혹은 그 위변조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있는 사실대로 쓴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위조 날조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씨 부부는 기록지 위변조를 주장하면서 해당 의료진을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도 진료 기록지 조작 여부는 수사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위변조의 의혹, 이런 진료 기록 조작 이런 것은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 피해자들이 만약에 그 자백을 안 한다면 저희가 이걸 감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감정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필체다, 똑같은 필체라면 저희가 이거를 판별하기 힘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병원에 얘기해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죠 저희가. 근데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취재진은 문서 감정원에 진료 기록지의 위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곳은 법원에서도 그 감정 결과를 증거 자료로 채택하고 있는 전문적인 문서 감정 기관입니다. 의사의 과실 여부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는 IR이 처음부터 연결돼서
배열이 맞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기재해서 이 두 잔을 바깥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선이. 이 일본의 필세는 전부가 균형이 가지런히 맞아 있는데 이 2번, 3번, 4번의 배열은 이 IR하고 먼저 쓴 글자하고는 균형이 안 맞아요. 각도도 그렇고 또 이 글자의 크기도 그렇고. Without Labor의 아웃은 추후 삽입된 것이며 동일인 필적으로 보기 힘들다는 감정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이 균열은 아주 잘 맞아 있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 칸에 적은 데다 석자를 집어 있거든. 오, 이 뒤를 갖다 석자를 여기다 집어였어요. 추후 기재한 거라고. 오자는 이와 같이 직선으로 이렇게 나눔해가 됐는데 이렇게 좀 조금 쉬면서 내려왔는데 이 오자는 누워서 있죠. 요거는 필력도 다르고 필세도 다르고 필자의 방향 각도도 다르고. 요거야. 이번 확인된 내용을 취재진은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에게 진료 기록지가 추후에 조작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세 개가 이렇게 IR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거는 그 뭐 이거 글씨 쓰는 사람이 이걸 한 칸으로 생각하고 쓰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이레귤러 할 경우에는 이 전체에다가 다 쓰기 때문에 요 그 줄이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굳이 줄에 맞춰 쓰지 않으니 줄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레귤러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레귤러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가 레귤러라는 말은 절대 안 쓰고요. 규칙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분수를 쓰거든요. 몇 분 몇 초로 레귤러니까. 레귤러라는 말이 이 기록에는 들어가지. 규칙적인 진진통의 경우 레귤러 대신 진통 시간을 기록한다며 분초가 기록된 다른 사람들의 진료 기록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취재진은 같은 병원의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기록하는데 어떤 뭐 이레귤러, 레귤러 이렇게도 기록하나요? 그럼요. 예, 레귤러로도 기록하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그 레귤러로도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 몇 분 몇 초로 기록하는 거는 뭐 이게 몇 분 몇 초로도 기록하고요. 예. 의료진은 또 위다웃의 아웃이 추가 기입된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웃으로 이렇게 고친 것은 언제인가요? 그거는 뭐 다 그려진 다음에 바로 했겠죠. 아웃이 본인이 쓰신 건 맞습니까? 그건 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기록은 다 감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웃이 본인의 글씨인지 명확치 않다는 겁니까? 진료 기록지에 노후 인튜베이션이라고 한 부분에서도 본문의 노후와는 다른 사람의 필적이 감정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수술에 참여했던 수학과 기록지엔 분명히 인튜베이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안 씨 부부는 아이 사망에 대한 과실을 숨기거나 줄이려고 병원 측이 기록지를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꼭 피해를 입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게 억울해요, 솔직히. 좀. 이제 애기 아빠하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는 너무 사람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 병원만 가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내는데 진료 기록지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인들 사이에선 진료 기록지를 조작하는 일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좋았던 부분은 폐기를 하고요. 그런 기록들은 폐기를 하고 그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와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던 그런 담당 그런 레지던트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의논을 한 다음에 기록을 똑같이 일치하게 다시 기록을 재기록을 하죠. 저도 좀 같은 의료진으로서 좀 그런 경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해봤거든요. 지난 2000년 문서 감정원에 한 진료 기록지에 감정이 의뢰되었습니다.
7을 8로 바꾸고 10시를 9시 50분 등으로 가필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녁에 애가 새벽에 죽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새벽 한 6시쯤에 복사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사를 했으니까 하고 나니까 이제 병원 측에서는 설마 복사해 간 줄 모르고 이거를 가필을 한 거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이런 진료 기록 조작이 서슴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뭐 이틀 이상, 일주일 이상, 심지어는 한 달 이상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그 사이에 뭔가 진료 기록 내용 중에 변경을 한다든지 뭐 허위 사실을 기재한다는 의혹을 사실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병원 측으로서는 의료 과실을 숨기고 싶겠지만 이처 진료 기록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학수대 최근 이 의료 분쟁도 늘면서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환자나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의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의료 소송 재판이 몇 년씩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과실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이 편파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취재진은 6년 동안 의료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김성기 씨 부부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98년 혼자 걸어서 분만실에 들어갔던 아내는 식물인간 상태로 실려 나왔습니다. 영지야, 나왔어요. 첫 아이 출산 중 일어난 의료 사고로 아이는 죽고 산모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6년이 지났지만 부인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잤어?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돈도 무지하게 들고 집안 다 말아먹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100% 다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니 제발 하지 말아라. 다 말렸어요. 제가 뭐 상담한 사람들한테 다 말렸어요. 저. 근데 저는 그랬어요. 조금 이따 합시다. 병원에 대항해 외롭게 싸워온 지난 6년. 남편에게는 울분이 쌓여 있습니다. 울만큼 울었는데 또 그러네. 다 반대를 하는 와중에 원인이라도 밝혀줘야 되겠다. 그 한일에서 풀어줘야 되겠다. 내 모든 걸 바쳐서 한일에서 풀어줘야 되겠다 해갖고 의료사고 소송하게 된 결심이었죠. 부인 영주 씨는 97년 36살 노총각이던 성기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만 해도 이런 불행이 닥치리라고는 전혀 예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가서 물어보니까 그 의사가 한다는 소리가 피자가 먹어가지고 먹다가 기도에 그게 토하면서 기도에 걸린 걸 랜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병원에서 그런 사고 안 날라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지랄 빠졌다고 그러면 그 집에서 낫지 뭐하러 병원에를 데리고 가요. 돈을 쳐들여 가면서. 지난 7월 6년 만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김영주 씨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출산 중 기도 유지를 못해 저산소성 호흡곤란이 왔으며 기관 삽관이 늦어지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배상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기도 삽관을 실패한다고 해서 주의 생활을 근무했다는 것은 이거는 법적 해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뭐 한 번만에 탁탁 되는 게 아니고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의료진에 불성실하거나 또 그 순차적인 그런 진행 사항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에 으로 인해 갖고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30% 범위 책임 그 제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성기 씨와 병원 측의 기나긴 의료 소송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소송은 보통 6, 7년은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과실에 대한 감정이 늦어지는 탓입니다. 의료소송에서는 다른 소송하고 다르게 기록 감정이라든가 사실 조회를 통해서만 원고들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 가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 너무 늦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도 기록 감정은 한 2년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사실 조회는 그나마 한 3년 만에 왔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이 의료 과실 여부를 묻는 감정서나 사실 조회서는 대개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집니다. 그 뒤 감정서를 받은 의사협회가 각 분과학회로 이를 다시 보내는 구조입니다. 의료 분쟁이 늘어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보내는 감정 의뢰 건수가 이전에 비해 점점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담당자 책상엔 각 분과학회에 보내야 할 감정 촉탁서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작년 2002년에는 1,779건이 접수됐고 2003년은 8월까지 1,134건이 접수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 10년 정도로 보면 한 8배 정도 증가된 수치입니다. 분과학회에서 최종적으로 감정을 하고 있는 의사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감정의사의 의료적 판단이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공정성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혼자 회신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5명 이상의 의견을 취합한 뒤에 최종적으로 의견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 답변서를 보면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의 대부분이 의사의 과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라든가 의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문구입니다. 확인할 길이 없음이라고 해서 의사들의 면책을 시켜줄 때는 기록이 미비하다고 그럽니다. 당의 기록상은 이게 했다 안 했다 분명히 감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오는 경우는 한 절반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한의사협회라는 것이 결국은 의사들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의사와 또는 의사가 소속해 있는 의료기관과 그 피해 당사자들의 그 분쟁인데 그 한쪽에 이익을 위해 세워진 그 협회에서 판정을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김성기 씨 가족의 끝나지 않는 재판. 이제 다시 2심을 준비해야 하는 그들에게 의사들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려놓고 무슨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개코 같은 놈의 새끼더라 아주. 그게 어디다 대고 선서하는 거야?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 잘못도 인정할 줄 알아야지 자기네 잘못은 인정 하나도 안 하면서 거기다 어디다 대고 선서를 해? 그거 의사의 자기 직분이야 그게? 네,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일부 의사들은 그 참뜻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동희 PD, 지금 적지 않은 병원이 의료 분쟁을 겪고 있는데 결국 해당 의사와 환자 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료 분쟁의 양상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그리고 물리적 충돌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의사의 멱살을 잡지 않아도 피해자들이 구제되고 의사들도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 그런 사회적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의 한 중소병원 앞. 최근 한 달간 연일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대장 검사 하자더니 뱃속에 구멍 내고. 병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환자와 이를 저지하려는 병원 측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집니다. 50대 남성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인공 항문을 차게 되면서 촉발된 의료 분쟁입니다. 과실 여부에 대해 병원 측에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100분의 1의 확률로 당신이 걸렸기 때문에 참 당신도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그 병원도 사실은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니까 생기기가 서로 어렵습니다. 지난 6월 17일 건강검진차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이 남성에게 물혹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환자와 상의도 없이 이를 절제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술 후에 찾아온 후유증. 독고 씨는 복통과 고열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몸살로 치부했다고 합니다.
간호원을 불러갖고 내가 죽을 것 같다. 죽을 듯이 아프다. 배가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내가 정말 죽겠다. 진통제만 계속 줘라. 어? 밤새 진통제를 무제한 써라 그냥. 그냥 밤새 진통제만 저한테 주입을 하고 의사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6월 19일자 독고 씨의 간호기록. 마약성 진통제인 데메로를 하루 4번 투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진통제를 아낌없이 쓰자라고 처방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주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환자분을 정말로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요번에 주시고 아끼지 말고 오후에 한번 더 주세요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술 받은 지 3일 만에 독보 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복막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장에 생긴 구멍이 복막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전에는 병원에 있을 때는 전화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찾아와서 사과 드리겠다. 원무과장도 한두 번 와가지고서 꼭 찾아가서 사과 드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는 7월 4일 날 퇴원한 이후로는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말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무성의한 병원 측의 태도에 격분한 독고 씨와 가족들은 현재 병원장에 재산 일부를 가압류하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술비 전액을 제공하는 등 그동안 기본적인 성의는 다했다는 병원도 이제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어보면 제가 5억을 요구를 한다는 등 뭐 그런 얘기로 저를 매도를 하고 있어요. 병원 측도 과실의 책임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측이 요구하는 배상금액에 쉽게 합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예를 들면 그들이 원하는 수억으로 해서 병원이 뭐 힘들더라도 휘어지더라도 그렇게 했다. 다음번에 우리가 의사들이 노력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의료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들은 수십억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저희는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의료진이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적절하게 배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나 사고 내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크겠습니까? 나 언젠가 수술하다가 분명히 한 번은 내가 의료사고를 분명히 내가 앞으로 의사생활하면서 당할 거다는 걱정이 크겠습니까? 저는 그 걱정이 커요. 나는 사고 운전 차고 안 낼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 내도 보험을 다 들어놨기 때문에 어느 측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료 과실은 분명히 내가 당할 거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현재 국내 의료진의 대부분이 무보험 의사들입니다. 보험 가입률은 고작 20%.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 사고를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전문가들의 책임 자체가 법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문가들이 책임을 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업무에 있어서 성실해가지고 사고를 막아야 되겠지만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 해 7천여 건씩 발생하는 의료 분쟁.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된 가운데 환자와 의사 양측 간의 다툼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이도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줄 알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는 아니 그렇게 제 아이를 우리가 죽였다고 그게 아기의 사망 원인을 놓고 보호자와 병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찌 뭐 원인?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나는 그 얘기하지 말고 한 마디만 하잖아 내가. 사실만 얘기하라고. 출산 직후 아이가 숨진 뒤 의료 사고를 주장하던 아기 아빠는 오히려 자신이 구속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은 이들 부부에 대해 업무 방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라며 9,100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태가 악화된 건 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병원 측이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 때나 저 때나 하고 기다려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11일째 되는 날인가 그때 안 되겠구나. 우리는 대화로 이끌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집회 신고를 하고 우리가 현수막을 걸면 이 사람들이 대화에 응해주려나 이런 생각에 우리가 이제 현수막을 걸은 거거든요. 이것이 충돌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 내건 플랜카드는 병원 측 관계자에 의해 찢겨졌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거기에 보면은 관련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무슨 살인만이 어쩌니 이렇게 까만 그 현수막 근조 현수막을 해놨는데 너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 병원과 가족들의 공방은 점차 그 수위가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병원 앞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가족들보다 먼저 집회 신고서를 제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집회 신고를 내지 않으면 집회를 지속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회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 집회 신고를 저희가 별도로 냈습니다. 그분들의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저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또 현수막을 걸고 그렇게 뭐 집회를 뭐 했다면 했다고 뭐 볼 수도 있겠죠. 아기 사망 직후 격분한 가족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병원의 CCTV에 녹화되었고 이 사진들은 법정의 증거물로 제출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잘못이 저희 측에 무슨 과실이 있냥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대화의 창구가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뭔가 좀 합의를 시도했다라는 거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죠. 네. 그런 뜻이죠. 네. 거죠. 그렇죠. 병원에서 어쨌든 애기가 사망했으니까 그렇죠. 도의적인 어떤 그 책임 때문에 저희 죽은 아기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나섰던 가족들 그러나 결국 의료 사고 여부를 가리는 일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본 채 전과자가 되어 오히려 병원에 거액을 배상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애기 죽은 것보다도 내가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저게 무슨 죄가 있어서 철장 안에 갇혀가지고 자식이 잃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딸을 가장 옆에서 보호해주고 마음이라도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인마저 뺏어다 구속을 시켜놨을 때 내가 정말 이 병원에서 병원과 환자 측의 의료 분쟁은 점점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해 당사자 간의 고소고발로 인한 의료소송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다 보니만큼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사의 나태함이라든지 부주의함 또는 무지로 인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함에도 환자가 억울하게 입을 수 있는 피해도 있고요. 이 옥석을 잘 가려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잘 가려내줄 수 있는 주체가 한국 사회에서 현재 없습니다. 법률도 없고 무슨 기구도 없고 위원회도 없고 의료 분쟁을 직접 겪어본 의사 장인환 씨는 신뢰할 수 있는 감정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감기로 내원한 40대 남성이 갑자기 병원에서 사망하자 환자 가족들과 대치하면서 2년 가까이 소송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 돌연사였습니다. 또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또 이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뭐 어디서 이렇게 그걸 평가를 받아야 될지 모를 것 같고요. 의사인 저도 그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잘잘못을 평가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독립된 어떤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성을 지닌 감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에는 환자나 의사 측이나 모두 다 승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 구제보다 좀 적극적으로 국가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없을 수도 없는 일이 의료사고라고 합니다. 물론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불행하게도 일어난 의료사고를 위해서는 공정한 조정장치와 실효성 있는 보험제도의 확립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봅니다. 거짓말하는 의사들. 의료사고가 날 때마다 흔히 들리는 말입니다만은 그러한 불명예를 씻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의사들이 공정한 조정장치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